예, 저도 질의응답하고 싶습니다. 대정부 질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형사상 뭐 검사가 피고인에게 뭔가를 묻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서로 책임이 주어지고 형사상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답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세로 임명해 주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권한대행. 그 직무 범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지적이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현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현상 정책을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상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포괄적인 허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뭐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국정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회와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할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판단하시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법학을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소 국민들께는 어려운 말일지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상 유지와 관련해서는 권리시와 사고시를 달리 봅니다. 우리가 법학 서적을 보다 보면요, 이견이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수설, 소설, 유력설, 통설 이렇게 나누어 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리와 관련해서는 60일이라는 기간 한정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른 이견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본권과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같은 경우는 사고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형식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현상 유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심지어 다수설, 유력설도 아니고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소수견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는 존중하시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달리 이해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더좀 넓은 의미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 것으로, 의견이라니요? 제게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방금 저는 말씀드린 법학 서적 몇 것처럼, 개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궐의와 사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입니다. 그지요? 국민적 정당성. 누가 말씀입니까? 어떤 총리든 대행 총리는요. 정당성이 없다고요? 예, 헌법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정당성이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헌법학적으로 어떤 의미신지는 알지 않습니까? 민주적 정당성, 국민적 정당성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왜 선출직 정당?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의 그 권한은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정당성이 없기 없는 건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말장난하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총리님께서 달리 말씀하셔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이어야 하는데 사드, 한일, 위안부,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총리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촛불 여론이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 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촛불 여론이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한 여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현상 유지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중단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찬반에 관한 얘기를 현상 유지라는 말에 적합한 다 감안해서 결정을 했던 정치인이고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으십니다. 총리님 그 부분을 오늘 확약받고 싶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뭐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 중간에 끊지 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십시오.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어려운 그런 국정과제를 세웠고 또 이슈를 논의해서 결정들을 했던 그런 것이 국가 안위와 또 우리 민생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문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모순이 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고민은 황 총리님이 하실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현상 유지란 말과는 너무 상반된 얘기입니다. 현상 유지, 사전적 의미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버티어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리면 살짝 막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민들은 대통령께 맡겨주십시오. 황 총리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황 총리님이 최순실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랐습니다. 먼저 일국의 총리가 비선 실세자 보안손님을 찌라시 보고 알았다는 거 이건 정말 무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유능한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건데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증거는 유능한 거짓말 장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찌라시 보고 알았습니까?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어느 지위에라도 계시면 100번 양보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고위 관료의 온당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직을 내놓으시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관련되고 연루되고 그간 정들었던 대통령님을 비호하고 싶으면 직을 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없는 야당 의원이지만 저는 국민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꾸벅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총리님은 말씀을 못하십니까?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탄핵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전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왜 이 사태가 될 때까지 못 막았는지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끝내게 좀 해주세요. 얘기를 좀 끝내게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이후 2주가 지나도 60만 촛불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번에 들고 나온 구호는 황교안 탄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총리님을 유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정부 질문, 저와의 답변이실지도 모릅니다. 반성하셔야지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지요. 국회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정도라도 약속은 주셨어야지요. 자,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블로그 글입니다. 2007년 당시에 경선 후보들 간의 검증 공방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드셨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선 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경선 경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연관관계였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개인 블로그에 글까지 올리셨네요. 다음입니다. 2013년 정윤의 물건 파동 사건도 의원님 직책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법사위 속기록 보시겠습니다. 여당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윤의 문건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정유라의 승마협회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파악도 안 하시고 찌라시로 봤다고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상케이 신문기자 칼럼에 대한 명예훼손 건입니다. 관련해서도 정 씨를 언급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세 번의 공적인 인지 과정이 있었어야 온당합니다. 근데 찌라시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어떻게 찌라시 보고 국가를 농단한 사건의 주역을 찌라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총리님? 여전히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시 좀 보여주시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언급하면 보여주시고요. 자, 총리님의 블로그 글입니다. 본인이 쓰셨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공적으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환기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지금 법정 아닙니다. 저는 블로그를 반드시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모르신다면은 법무부 장관 일 소홀히 하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정윤의 문건 파동 때도 직에 계셨습니다. 관련된 언급 내용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의원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하시고 우리 이재정 의원도 우리 총리께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총리께서도 좀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코스프레 하냐는 말에 발끈하셨지요. 첫 번째 장면 보십시오. KTX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총리님 내리셔서 KTX 바로 타십니다.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신 노인분들 보이시나요? 총리님 타시느라고 엘리베이터는 서 있습니다. 충북 오송역 버스 승강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혹시 그 권위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차라리 반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셨던 분들 구치소에 계시고 그 부끄러움을 지금은 느끼고 계십니다. 총리를 비롯한 여기에 강녀 여러분들은 그런 뒷모습을 보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와 관료를 용인할지 아닐지는 국민의 결정입니다. 국민께 맡기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신 모습으로 판단해 주십시오.